오늘은 여기 천안 그 서북구에 위치한 역삼동 뼈해장국집이라는 곳인데 저희 그 신도님이 여기 개업을 하셨어요. 그래서 신도이자 구독자를 한번 해야지. 네. 구독자가 오셔가지고 하세요. 저희 신도님이에요. 구독자는 아니고 저희 신도님이고 구독자 겸 신도님이신데 여기 해장국집을 오픈하셨어요. 그래서 오픈한 김에 맛도 볼 겸 저녁 식사도 할 겸 해서 이렇게 왔어요. 한번 맛을 보고 맛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과대광고 많이 과대광고 하러 오셨잖아요, 솔직히. 과대광고 예. 돈 안 되는 과대광고 하러 왔습니다. 일단은 밑반찬이 먼저 나왔는데 반찬을 또 들어주세요. 반찬에 반찬을 들어달라고. 예. 네. 과대광고.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? 과대광고. 맛깔나게 생겼어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이게 맛이 있는지. 맛있어요. 아유, 엄청 맛있네. 사장님, 예. 우리 구독자분이면서 사장님인데 여기 옆에는 못 앉아요. 너무 잘생겨갖고 나하고 비교될 것 같아서 못 앉아. 아우, 셔. 신대 맛은 있어요. 직접 하신 거잖아요. 네, 예, 여기서 직접 담그시고 배추를 키웠다 소리가 있는데 내가 눈으로 확인 안 했으니까 모르겠고 예, 맛있어요. 아삭아삭한 게 맛있네. 여기 목은 좀 어때요? 여기 자리. 목은 장사보다가는 참 좋은 자리예요. 네. 양쪽에 사거리가 있고 통행량도 많고 여기 광고 효과도 좋고 장사하기는 참 좋은 자리예요. 좋은 자리고 한 가지 좀 흠이 있다면 주차 공간이 너무 넓어. 그게 하나가 흠이에요. 끌고 있어, 끌어. 여기는 특이하게 이렇게 솥밥이 나와요, 솥밥이. 다른 집처럼 공깃밥 그냥 대도한테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솥밥을 이렇게 주시거든요. 솥밥도 참 찰솥밥이에요. 아, 발음이 좀 안 좋네. 찰솥밥. 이렇게 솥밥이 나오거든요. 참, 정성을 참 많이 들이시는 것 같아요. 이게 뭐지? 쌀만 있는 게 아닌데? 조가 좀 섞였나? 그 유명한 조밥인가요? 아니요. 발음 잘하셔야 돼. 찰이에요, 찰. 찰수수. 찰밥이에요. 조밥 아니고 찰밥. 이렇게 덜으셔갖고 요거는 놓으시고 다 아시다시피 또 이따가 누룽지를 또 디저트로 또 먹어줘야 되는 게 또 한국 사람이 또 예의라. 그래서 한쪽으로 싹 밀어놓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이 음식이 나왔어요. 본론이 감자탕이 나왔는데 감자탕이 어우씨 못 커. 뼈다구가 이거는 내 팔뚝만한 게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. 이렇게 크게 들어와 있어요. 그러니까 좀 더 올려보세요. 2인분만 시키셔도 이렇게 큰 것들이 막 나와 있으니까 뼈밖에 안 보이시겠네.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심하게 먹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저기 지금 밖에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. 저 지금 여기만 쳐다보고 계신데 이렇게 손님도 많이 찾고 맛있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.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한번 맛 좀 한번 보세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어휴, 고기가 또 떨어지네. 고기가 상당히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. 요게 우거지 뼈 해장국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우거지가 들어가 있어요. 충청도 말로 시래기. 요게 말렸어. 요게 해풍에 말렸다는 말도 있는데 천안이 바다가 참 유명하거든요. 바다 한 군데도 없어. 과대광고다. 과대광고라 그냥 막 짓거리는 거야. 와서 맛 보세요. 근데 시래기가 정말 꼬들꼬들한 게 맛있습니다. 네, 정말 맛있어요. 역삼동 뼈해장국 왔다.